안녕하십니까? 저는 67회 위험물 기능장을 합격하게 된 배우락 수강생입니다. 제가 67회 위험물 기능장을 도전하게 된 계기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자력 관리 및 진급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한 것을 계기로 삼아 소방시설 관리사까지 도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67회 위험물 기능장의 필기의 경우 관연도의 출제 난이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기의 경우 작년 66회와 비슷한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작년부터 특이하게 출제되기 시작한 한 문제에 10개의 문항을 넣어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의 경우 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를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여승훈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듣고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많은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7회 위험물 기능장의 실기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보다는 위험물의 반응식을 쓰거나 계산하여 답을 적는 문제의 유형으로 많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위험물의 반응식 및 계산 문제를 암기하기보다는 강의에서 듣고 배운 대로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이하다 보니 반응식과 계산 문제를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화학,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까지 공부하다 위험물 관련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암기해야 할 것이 방대해지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차근차근히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위험물 자격증 공부 방법은 기출 문제를 풀이할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왜 이렇게 답이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작정 문제를 풀 때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을 작성하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해당 문제로부터 비슷하거나 다른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며 한 문제 한 문제 풀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기 2주 전부터는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중요한 문제를 정리하여 항상 가지고 다니며 읽고 쓰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암기법인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원소 주기율표를 암기하기가 어려웠는데 여승훈 교수님의 강의에서 알려주신 암기 방법은 정말 쉽게 암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소 주기율표뿐만 아니라 공부하다 중간중간 암기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위험물 기능장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합격을 기원하며 수험기간 중 중요한 것은 조급한 마음에 많은 양을 단기간에 암기하려다 보면 수험생분이 지치기 쉽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문제에 대한 답을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며 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실 겁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꼭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는 날까지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